여기서 해방호위 안 쓰고! 네, 이건 낚여도 됐죠? 네. 자, 뭐, 너, 와! 어, 저는 처음 보는 선수들이에요. 자, 화이트 선수와 뽀뽀 선수. 뽀뽀. 뽀뽀로 저희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뽀뽀가 아니면 뭐 제보를 해주시고요. 네. 네. 제타 대 란슬롯. 경기 시작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타는 네. 오늘이, 예, 서러운 네. 마지막 날이에요. 라스트 데이. 네, 라스트 데이. 임펄스 먼저 EX로 한번. 자, 안자야 타이밍에 백점프로 네. 살짝 도망가주는 좋은 판단, 화이트. 아, 아님 말고, 강, 자. 오! 오! 중 카운터 안 들어갔어요. 거리가 살짝 부족했고. 네. 네. 자, 뒤쪽으로 빠졌다가 엘베스로 다운 네. 뺏어주는 화이트. 아, 오! 랩소드를 잘 받았고요. 네. 중단. 언제나 랩소드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님 말고가 아니었고, 섬광 심리였죠. 그쵸, 그쵸, 그쵸. 흡흡퍼. 3타 심리였는데, 그래도 뽀뽀 잘 버텼습니다. 네. 그리고 흡흡퍼 때려주고, 역가드. 그쵸. 에서 랩소디는 잡기로. 네. 오? 장풍 까는 게 약간 늦어서, 지금 프로미엄 오일을 사이브. 먼저 꺼냈어요. 죽진 않는데. 네네. 자, 죽진 않을 텐데, 죽을 네. 만큼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란슬롯이 지르냐, 안 지르냐. 네. 저거 위험했어요. 보고 질렀으면 죽었습니다, 네. 방금. 아, 여기서 대쉬 한번 했는데, 약 카운터 난 거 보고 앞으로 대쉬 한번 했다가, 네. 중에 끊기는 모습. 그렇죠. 방금 인피니티 원더즈 네. 보고 그냥 란슬롯이 해방호위 썼으면은 그렇죠. 란슬롯 승이거든요. 약간 위험한 판단 그래도 마무리 잘했습니다. 흡흡허 중중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미스죠? 그렇죠. 이거 미스죠. 부리기 자 점프 좀 어치고 안자약 네. 알베스 알베스 아님 말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 사실... 임펄스로 따라가고 그 꼴이 좋은 판단 네. 뽀뽀 장풍 깔고 랩소디를 다 버티고 근데 저거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잡는 게 나아요. 그쵸? 네. 아니면 그냥 완벽히 뒤로 빠지거나 네. 랩소디 막으면 보통 날아가거든요 제타들. 그렇죠.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이런 네. 식으로 자 이거는 네 오일을 쓰면 마무리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보정이 약간 네. 있고 브류겐 바이스 브류겐에 네. 이어서 대쉬 그리고 살짝 관망하는 판단 좋고요. 이거 후리기가 있기 때문에 제타 후리기가 와 이거 판정이 나 블레이드 임펄스 이게 란슬롯이죠. 대화를 거부하는 적이죠. 아 이걸 제타 유저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약간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 랩소디 오 슬라이딩으로 잘 빠져나가고 있는 네. 어 양양양 안 나갔고 그렇죠. 닿으면은 3타가 나가는데 안 네. 닿으면은 란슬롯들이 보통 저런 행동 많이 하죠. 네. 워낙 비벼야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따다다다다 그렇죠. 어 여기 넘어갔어요. 뒤쪽으로 잘 빠졌죠. 아작 오 중중심리전 잘하고요. 네. 2타까지만 자, 인피니티 원더즈 위쪽으로 음흠. 빠지면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레슬롯. 아, 둘, 셋. 장풍 안 깔고 깔고 늦게 깔고 기다렸죠. 아, 그거지. 어! 아, 요게 공중잡기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안장을 때리려고 뒤로 네. 가는 줄 알았어요. 음흠. 확실히 의도는 좋았는데. 네. 자, 왼쪽으로 다시 한번 몰아붙이면서 란슬롯 하단에서 임펄스 찌르고 안 찌르고 아, 긴장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킬각이라서 네. 킬각인 거 아니까 긴장한 거예요. 그쵸, 어떤 걸 때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렇죠. 대회니까. 어, 잡기. 네. 욕심 안 내고 잡기부터. 안전 좀 있어요. 이거 맞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하지만 푸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아직 안 좋고 콤보 선택이 자 하단 급강화 이후의 하단 네.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그 해방호위 란슬롯의 해방호위는 안 맞는 각이에요. 저 각에서는 이제 그쵸. 안 나오는 각이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그렇죠. 이 바로 자신의 머리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하단 기본기 눌러줬어도 괜찮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1타 흡 그리고 안자중 카운터 왼쪽으로 네. 잘 몰아넣었고요. 뽀뽀 선수. 그러니까 뽀뽀 선수가 지금 심리는 잘 뽑아내고 있는데 네. 꼭 마지막에 와서 콤보 선택에서 좀 약간 미스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안자 점프 나오겠죠? 자, 오 왼쪽으로 비켜가기는 좋았는데 네. 오! 잘 질렀고 콤보 리셋을 랩소디 무릎으로 받아내는 화이트. 그리고 잡기. 다음에 잡기. 딱히 잡기는 안 풀고 있어요. 그렇죠. 뽀뽀 선수가. 자, 알베스. 벽탑반도. 아, 요거는 뭐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지금 필드에서 계속 짭짤하게 다운은 뽑아내주고 있는데 그 뒤에 상황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잡기를 안 풀기 때문에 사실 저 중단 카운터가 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 급강화. 어우. 여기서 해방호위 안 쓰고. 네, 이건 낚여도 됐죠. 네. 자, 뭐 넣지만 노마이트 잡기 마무리. 마무리됩니다. 아, 좋은 판단. 네. 매치 포인트 뽀뽀. 마지막에 와서 지를 줄 알았는데 또. 지르진 않았고. 그쵸. 네. 화이트 선수 잘 참긴 하는데 네. 너무 많이 참는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역으로 넘어가고 잡기. 네. 잡기 타이밍. 네.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네. 화이트. 흡. 자, 흡. 2타까지만. 흡. 자 다시 한번 다운 뺏고 여기서. 네. 자 중공격. 으흠. 2타. 오 잘 비볐어요. 인피니트로 강제 다운 뽑고. 위로 올거 예상하고.
잡기. 달려서 와! 벽반동 패턴 좋은데요. 화려했습니다. 요거는 맞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패턴이었는데 침착해요. 그래도 두 선수 다. 자, 하단에서 유리유리 히트 확인 흡흡퍼. 그쵸. 중 카운터 기다렸다가 아. 잡기 안 하고 아우, 오히려 화이트가 잡고 한 번 더 펑 두 번 잡고 잡기 잘 통하는 거 냄새 네.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를 수 있어요. 그쵸. 이거 지나가죠. 지나가죠. 아, 근데 또 앞으로 굴렀어. 저기 안 닿는 각인데. 오, 그래도 네. 임펄스를 랩소디로 잘 맞고 이거 마무리 짓겠죠. 알베스의 창 플러스로 화이트 선수가 라운드 되찾아갑니다. 자, 서로 일단 박빙인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점프 대공 안 나왔고요. 왜냐면은 알베스 창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잡기. 잡기 안 풀어요. 끝까지 그쵸? 안 풀어요. 그만큼 지금 화이트 선수의 잡기 타이밍이 좋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지금 비비고 있다가 인피니트 맞았고요. 누적이 돼가는데 네. 여기서 위치 없죠. 오히려 구석, 흡흡, 강강, 흡흡, 중에서 중단궁인데 깔아 두는데 중 안 맞아도 잘 네. 깔리니까. 자, 양양. 아, 또 시험했어요. 이거 잡았어야 네. 되는데. 그렇죠. 언제까지 안 푸나 보자. 네. 이 정도면 풀겠지 했는데 또 안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장풍 깔고 깔아놓고 따다다다다 위로 올라가고 아, 본인이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역까지 나왔고요. 네. 안 보이죠? 하단 콤보 잘 쓰고 있고 이거 잘 때려도 아마 죽지는 않을 텐데 플러스까지 다 써도 죽지는 않을 텐데 중장풍 깔고 마무리됩니다. 뽀뽀 선수 콤보가 계속 좀 필드에서 싸다가 마지막에 완벽한 세트 플레이 보여주면서 2-0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저 란셀롯의 장풍을 맞은 거는 질렀는데 안 나갔다.